기도드리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And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because anyone who comes to Him must believe that He exists and that He rewards those who earnestly seek Him. Hebrews chapter 11, verse 6. Amen. 사랑의 하나님, Our beloved Father, 저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답답할 때 기도할 힘을 주시고 기쁠 때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범죄함이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희들의 의지와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전에 부끄럽고 더러운 죄의 모습들은 다 벗어버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새 사람을 입어 경건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해 주신 주님. 저희들의 힘이 아닌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믿고 담대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과 이 약한 세상이 주님의 말씀으로만 회복되며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보스턴 목양교회가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중보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비전대로 천명을 바라보며 중보하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해 주실 최재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하심을 허락하시오며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최영미 사모님과 최산성 자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땅과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때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시는 귀한 사역 위에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여 날마다 기쁨으로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경 필사와 통독을 통하여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영안을 열어 주옵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Allow the Holy Spirit in them to convert spiritual understanding and discernment to spiritual power.
각 사랑방이 구원의 문이 열리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로 부흥하여서 캠퍼스와 가정과 보스턴이 변화되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학제의 영과 학제의 혈을 더하여 주시사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적 리더들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눈앞에 있는 문제들로 하나님의 비전이 가려지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합하여져서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시며 저희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며 육체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많은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Loved us so much as to die for us on the cross. Amen.